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목공 공구 중에 마이터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목재를 자를 때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는 공구인데요. 일반적인 절단만이 아니라 마이터 각도를 주어서 자를 수도 있고 헤드를 눕혀서 베벨컷도 할 수 있고 넓은 부재는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해서 절단할 수도 있는 공구인데요. 이 공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목재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자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터소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터소가 개발되기 전에 할아버지 격인 레디얼 암소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유명한 디월트의 창시자 레이먼드 디월트가 1922년에 개발한 제품인데요. 지금의 마이터소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일이 위에 달려있고 톱날과 모터가 달린 헤드가 그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큰 특징은 헤드가 90도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터소 기능뿐 아니라 테이블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죠. 지금도 이러한 제품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러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부피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나고 1964년 록웰이라는 회사에서 에드워드 제이 니하우스라는 엔지니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록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항공기, 우주산업, 방위 및 상업용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의 부품, 인쇄기, 항공전자 및 산업제품에 관련된 미국의 주요 제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업 분야를 인수, 매각, 합병하였고 2001년에 산업자동화 및 정보기술을 공급하는 록웰 오토메이션과 항공전자 부문을 담당하는 록웰 콜린스로 분할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라는 미션을 받은 니하우스는 당시에 목공에 사용하던 톱 마이터 박스를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톱 마이터 박스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톱으로 목재를 절단할 때 톱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잘리도록 도와주는 톱 가이드 역할을 하는 박스입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몰딩을 시공할 때 몇 번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마이터소를 썼지만 마이터소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몇 번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마이터소 개발 조건은 톱 마이터 박스와 작동 방식이 비슷하면서 모터로 구동되어야 하고 3인치 곱하기 4인치의 목재를 효과적으로 자르고 표준 크기의 크라운 몰딩을 연기 이음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설계했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딱 봐도 마이터소처럼 보이죠? 니하우스와 그 팀은 이 프로젝트를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명 34-010이라는 파워 마이터소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톱을 장착하기 위한 회전식 암을 개발해서 이로 인해 절단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헤드가 내려올 때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블레이드 가드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목재가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테이블 상판이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각도를 많이 잘라서 너무 훼손되면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니하우스는 또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이드 브레이크와 먼지 포트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집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발전되었죠. 마이터 톱의 핸들 상단에는 안전 스위치도 장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당시에 대성공이었습니다. 톱날이 9인치로 출시되어 다양한 절단 작업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도구는 락웰이 생산한 다른 모든 제품보다 훨씬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우스는 판매량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로겔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건지 신청하지 못한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히트를 치니까 공구를 개발하는 다른 업체들이 그 제품을 약간 수정하고 변경하여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수많은 제조사에서 마이터소를 출시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터소 개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